자, 동안으로 보이고 네. 또 사람들한테 매력적으로 보이려면 피부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럼요. 피부가 좋아진다는 건 어떤 거죠? 일단 환하고 결이 매끄럽고 네. 그리고 촉촉해 보이는 그 약간 광. 아 맞아요. 또 막 쪼글쪼글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잔주름이 좀 없어야겠죠. 주름이 많아지면 광택도 잃어버리게 되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되돌려주는 시술들이 예. 스킨 부스터 종류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참 역사도 참 오래됐고 종류도 진짜 많아가지고 뭘 선택해야 되는지 헷갈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건 뭐죠? 아까 준비하셨잖아요, 직접. 뭐였지? 이상형 월드컵. 네. 스킨 부스터 이상형 월드컵.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8강부터 시작해 보는데요. 네. 첫 번째는 물광주사 대 네. 연어주사네요. 네. 아하. 두 가지가 요즘 많이 하는 건 어떤 거죠? 요즘 많이 하는 건 연어주사 쪽이죠. 두 개 중에는 그쵸. 연어주사고. 물광주사는 네. 주로 이제 히알루론산 단위 성분만을 포함한 주사를 이제 주로 물광주사라고 불렀죠. 근데 요거는 반짝하는 효과는 좋은데 지속기간이 좀 짧고 피부 노화를 방지한다기보다는 좀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거기 때문에 단기간을 노리고 하는 주사죠. 히알루론산을 얼굴에 네. 주사한다? 네. 피부 쪽에도 사실 히알루론산이 많이 있잖아요. 그쵸. 그 성분이 물을 네. 품는 성분이 있어가지고 그쵸. 그 성분이 많으면 피부가 촉촉하고 네. 화장도 잘 받고 그쵸. 환해 보이고 네. 약간 요런 효과가 있었는데 네. 물광주사가 또 한 시대를 풍미했잖아요. 그렇죠. 네, 너도 나도 물광주사, 물광주사.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맞으셨는데 이제는 한물 갔다? 한물 갔다기보다는 다른 네. 거랑 섞어서 넣는 경우가 좀 많죠. 아, 그러네요. 예. 그러네요. 제가 좋아하는 리쥬란 HB에는 히알루론산이 좀 들어있어요. 리쥬란 HB 플러스요. 네, 거기엔 들어있기 때문에 요즘은 좀 섞어서 쓰는 경우가 많죠. 단독으로 쓰기보다는. 그 물광주사가 네. 크로스링킹 된 것도 있고 안 된 예. 것도 있는데 네. 크로스링킹 된 게 효과는 좀 더 좋은데 올록볼록 엠보싱이 굉장히 오래가는 경우가 간혹 있어가지고 그런 점에서도 좀 원장님들이 좀 덜 선호하게 된 것도 하나의 이유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대체품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네. 단점 있는 시술들은 조금씩 조금씩 뒤로 밀리는 그런 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연어주사는 PDRN이라는 성장인자가 들어있잖아요. 이게 네. 또 장점이 스킨부스터 중에서는 티가 좀 덜 난다? 네, 직접 주사하는 것 중에서는요. 그렇죠, 그렇죠. 볼록볼록 엠보싱이 조금 덜 생기는 면이 있어서 그래도 일상생활에 조금 지장이 덜한 면이 있긴 하겠죠. 주사제로 허가받은 성분이기 때문에 네. 직접 주사할 수 있다는 것도 네. 장점이고요. 장점이죠. 지금 나온 두 가지 모두 네. 주사제로 허가되는 거죠. 그렇죠. 사실 저는 의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이런 스킨부스터가 효과 있냐 없냐 이런 예. 거 생각해봤을 때 처음에 연어 주사도 좀 오래된 주사인데도 잘 안 네.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 언제 믿게 된 계기가 있냐면 네. 상암동에 계신 예. 라렌 원장님께서 예. 어떤 환자분이 오셨는데 예. 프락세린가를 너무 세게 한 환자가 오셔가지고 예. 코에 있는 피부가 완전히 많이 날아가서 얼굴이 굉장히 아니, 흉터가 많이 남고 아, 딱 봐도 네. 코가 너무 이상해 라고 할 정도로 너무 예. 심각한 환자를 받으셨대요. 예. 그래서 다른 병원에서 돌고 돌고 돌다가 잘 안 돼서 이제 원장님한테 갔는데 네. 그 원장님께서 네. 연어주사를 예. 통해서 예. 흉터 치료를 해서 예. 정말 많이 좋아하셨대요. 아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파워블로그 오셨나봐요. 네네. 그래가지고 홍보를 많이 당시에 해주셨다고. 근데 아. 지금은 이민 가시면서 블로그 네. 닫으셔가지고 아. 이제 찾을 수가 없는데 아.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서 네. 아 이런 스킨 부스터들이 네. 효과가 진짜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를 만들어주셨어요. 그게 연어주사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은 피부가 원래 타고나기는 굉장히 얇고 좀 건조하고 잔주름이 많이 생기는 피부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관리를 좀 잘해서 그래도 피부가 아주 얇지도 않고 나이대에 비해서 괜찮죠. 원장님 향년 네. 몇 세시죠? 저 47입니다. 네. 근데 네. 또래 친구들과 비교를 해도 피부가 확실히 이렇게 얇고 잔주름이 많다고 할 수는 없는 피부예요. 지금 현재는. 근데 제가 유일하게 꾸준하게 한 시술은 사실은 PRP로 시작해서 이제 연어 주사 이런 스킨 부스터류를 꾸준히 했어요. 거의 한 15년 넘었죠 지금 한지. 오늘 나오는 스킨 부스터 네. 종류들을 꾸준히 열심히 네. 해오셨다는 네. 거죠. 초창기부터 시작해서 쭉 발전되는 역사 속에서 산 증인입니다. 예. 예. 남용을 많이 하시면서. 예, 남용을 많이 했더니 그게 저의 피부를 지켜준 것 같아요. 둘 중에는 뭘 선택하시겠어요? 네. 저는 둘 중에는 일단은 그래도 장기적인 효과가 있는 연어 주사 선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는 네. 좀 신제품들이네요. 보니까 한쪽은 필로가 주사, 소위 네. 말하는 네. 샤넬 주사. 그렇죠. 그 다음에 네. 엑소존. 예. 그 다음에 반대쪽은 에토존 PTT가 네. 나와 있는데 두 개가 붙었네요. 네. 네. 이거 네. 좀 신제품이 나오다 보니까 설명이 예. 좀 길어질 수도 있겠는데 아. 샤넬 주사와 엑소존 주사는 왜 묶어놨냐면 두 개가 주사제로 허가를 못 받았기 때문에
얼굴에 직접 주사를 할 수 없는 주사예요. 가끔 네. 얼굴에 직접 주사를 맞았다는 분들이 있으시죠? 있긴 있으시죠. 네, 샤넬 예. 주사, 엑소점 주사를. 그런데 이거를 직접 주사해가지고 문제가 좀 생겼었죠. 네, 문제가 예, 생겨서 예.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고 네. 그다음에 행정처분을 받았다. 네. 병원이 네. 제재를 받았다는 네. 기사가 많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화장품류로 한번 묶어놨고 네. 에토점도 사실은 주사제는 네. 아니죠. 그렇죠. 근데 원래 주사를 안 하는 거니까. 그렇죠. 이건 피부에 네. 침투를 시켜서 쓰는 거니까. 레이저와 네. 함께 쓰는 거니까. 네, 예. 피부에 발라서 네. 침투시킨 다음에 레이저를 쏴주는 거예요. 그렇죠. 네. 두 개가 붙으니까 조금 네. 애매하긴 하네요. 일단 에토존 PTT는 세 가지 타입이 있죠. 링클이랑 브라이트닝이랑 아크네, 여드름에 사용하는 게 있는데 주름이랑 네. 화이트닝이랑 네. 여드름이요. 네. 그렇게 세 가지가 있죠. 근데 저희 병원에서는 주름 쪽에 조금 많이 쓰고 있어요. 그 보톡스로 잡기 좀 힘든 다른 걸로 좀 해결하기 힘든 잔주름을 좀 해결해 주는 면이 있어서 저희 병원에서는 주름 개선용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 실제로 효과가 괜찮죠. 네. 다른 것들은 주사기 때문에 네. 얼굴에 자극을 주고 예. 그다음에 직접 바늘 자국도 남고 그쵸. 네, 멍도 들 수 있고 그렇죠. 그런 올록볼록 엠보싱이 남을 수도 있는데 예. 에토존 같은 경우는 네. 아무 표시가 없죠. 그렇죠. 일상생활에 지장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 이만큼 좋아지는 게 굉장히 드물죠. 그리고 에토존은 예, 주름 개선도 되지만 피부가 좀 광이 난다고 해야 될까요? 약간 반짝반짝해지는 그런 효과가 좀 있어요. 그것과 필로갈사물을 좀 비교를 한다면 샤넬 주사 예. 최근에 맞으셨잖아요. 최근에 맞았죠. 확실히 샤넬 주사가 좀 얼굴이 환해지는 면이 좀 있어요. 네, 흡족하십니까? 네, 그래서 아직까지 제가 놀러 갔다 왔는데 좀 햇빛 강한 데 놀러 갔다 왔는데 그래도 그걸 버텨주더라고요. 예, 물론 자외선 차단은 열심히 했지만 아직까지 하얀 얼굴을 좀 유지하고 있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필로가나 엑소점은 직접 네. 주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 흡수시키는 방법이 네. 좀 달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직접 주사를 못하고 예. 어떤 게 있죠? 그 바늘을 아주 미세한 구멍을 뚫어주는 MTS라는 시술하고요. 뭐 중세 고문기구처럼 생겼잖아요. 좀 그렇죠. 구멍을 막 내고. 좀 무섭게 네. 생겼죠. 근데 네. 이제 약물 흡수용으로는 별로 긴 바늘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통증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거 아니면은 프락셀을 사용해서 레이저로 구멍을 아주 미세하게 뚫어준 다음에 흡수를 시켜줄 수 있죠. 구멍을 내고 네. 또 상처를 주고.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은 네. 이 모든 스킨 부스터 시술 중에 많은 것들이 네. 일부러 상처 내고 네. 다시 회복하고 이 네. 과정을 반복하면서 네. 피부가 다시 어려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가 잊혀져서 그렇지 네. 프락셀 레이저 네. 같은 거 예. 하면 예. 이런 스킨 부스터를 안 하더라도 심지어 예. 예. 효과가 사실 좀 괜찮잖아요. 그렇죠. 상처를 내고 회복하는 힘을 이용하는 거니까 피부가 좀 환해지고 매끈해지고 탄력도 좀 생기고 근데 이제 네. 더 많은 레이저, 더 많은 시술이 나오다 보니까 네. 사실 프락셀 시술이 스킨 예. 리주비네이션에 괜찮은 시술인데도 상당히 괜찮죠. 예. 이제 홍보가 되게 예. 어렵고 예. 아니 이걸 권하면 아니 난 여드름 흉터도 없는데 왜 이걸 해요? 이렇게 되는데 옛날에 사실 제가 근무하던 병원의 시장님들은 네. 프락셀을 탄력용으로 썼어요. 탄력용으로 예, 맞아요, 썼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 이제 레이저나 시술에 대해서 빠삭하게 많이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권할 수가 좀 없게 된 레이저랄까. 그쵸. 사실 예. 잘 모를 때는 네. 효과도 괜찮기 때문에 예. 권하고 되게 서로 만족하고 예. 고마워하고 그런 정말 좋은 시술인데 시대가 바뀌고 이러면서 네. 뭔가 사장된 게 좀 아쉬워요, 사실. 프락셀 같은 거 하면서 네. 이런 스킨 부스터들 같이 하면 네. 좋은데. 네. 네, 좋은데. 그렇죠. 아쉽습니다. 아, 네. 네. 그러면 에토존과 네. 필로가 엑소존 예. 어떤 걸 둘 중에 선택하시겠어요? 어우, 이거 어렵네요. 아, 이거 어렵죠. 이거 좀 어렵네요. 사실 4강까지는 가야 되는데 둘 다. 아, 여기서 붙어 버렸어요. 어렵네요. 아, 어떡하지? 네. 저는 에토존 에토존 PT. 알겠습니다. 예. 우리 시술을 네. 어려서부터 꾸준히 받아오셨기 때문에 네. 잔주름을 개선하는 면에서는 에토존 PTT가 조금 더 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에토존. 빠밤. 빠밤. 자, 다음으로는 스킨 보톡스와 주베룩 울트라콜 이렇게 돼 있는데요. 네. 사실 주베룩 요즘에 좀 핫하죠? 핫하죠. 네. 예. 근데 주베룩과 울트라콜을 묶어놓은 거는 네. 원리가 비슷하기 때문에 저희가 묶어놨어요. 네. 그리고 둘 다 신제품이기도 하고요. 네. 왜 두 개를 묶어놨냐면 둘 다 원래는 우리 몸에서 사용하는 페이스 리프팅 실 또 네. 어떤 거는 이제 처음에 네. 개발은 또 네. 심장 수술할 때 쓰는 실 이런 네. 우리 몸에 무의하다고 알려진 그런 실들을 네. 가루로 만들어서 예. 그거를 얼굴에 예. 주사를 한다는 것인데 설명만 들으면 예. 이거 맞아도 되나? 약간 그럴 수도 있는 느낌이에요, 느낌상. 네. 네. 여태까지 많은 시술들은 얼굴에 뭐 프락셀로 상처를 내든 바늘로 상처를 내든 아니면 주사하는 시술 그 자체로 상처를 내든 그런 식으로 상처를 내서 이제 뭔가 우리 몸이 회복하는 힘을 이용하는데 네. 이 주베룩이나 울트라콜은 네. 이런 이물질을 넣어서 그 이물질이
반응을 하게 만들어가지고 그쵸. 우리 몸에서 예. 그래서 탄력 물질들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원리를 이용한 것인데 네. 결절이 있다고 종종 그쵸, 눈 밑에 얇은 부위에 좀 네, 생긴다고 얇은 부위 할 때는 결절이 네. 가끔 생긴다고 해서 네. 사실 마음이 불안해요. 그쵸. 그래서 예. 이제 좀 더 검진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네. 결절이 생겼을 때 해결 방법이 뚜렷하면 좋겠는데 네. 아직은 뚜렷하지가 않아서 그래서 좀 네. 지켜보고 있는 그런 중이죠. 그쵸. 우리가 빨리 노화를 볼 수 있는 곳이 눈 주변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눈이 늙어요. 그렇죠. 거기를 하고 싶은 건데. 네. 근데 거기에서 결절이 잘 생기고 또 잘 예. 생기면 잘 눈에 띄고 예. 해결이 조금 어렵다 보니까 네. 손이 선뜻 안 가는 게 사실이고요. 다른 의사 선생님들은 많이 쓰지만 저희 주변의 의사 선생님들은 아직 잘 안 쓰고 있죠. 네, 계속 지켜만 보고 있어요. 네. 자, 그리고 반대편의 스킨 보톡스는 보톡스는 원래 근육을 마비시키려고 넣는 거잖아요. 그런데 피부에 들어가면 약간 콜라겐이 타이트닝이 돼요. 그런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얼굴에 놓게 되면은 반짝반짝하게 네. 좋아 보이는 예. 또 약간 홍조도 약간은 개선되고 또 모공도 약간 좋아져 보이고 약간 그런데 단점이 또 뚜렷해요. 첫 번째는 네. 오래 안 가요. 예, 길게가 두 달? 네네. 예, 너무 오래 안 가니까 꽤 아파요 또 시술이. 이게 피부 아주 얕은 것이 나야 되기 때문에 그 아픈 것을 견디고 이제 멍자국도 좀 있을 거고 그거에 비해서 과연 두 달간의 시술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충분히 다른 대체할 수 있는 그쵸. 시술들이 있잖아요. 오늘 나온 많은 시술들이 있을 그쵸. 건데. 그래서 네. 굳이 이거를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하죠. 그리고 물론 제오민을 쓴다면은 내성 걱정이 좀 줄겠지만 다른 보톡스, 내성이 생길 수 있는 보톡 다른 보톡스를 쓴다면 내성 우려도 있기 때문에 조금 걱정되죠. 맞아요. 그리고 네. 이제 보톡스가 근육 마비제다 보니까 네. 얼굴 전체에 이제 주사하다 보니 네. 표정 이상해졌다. 그렇죠. 좀 네. 있죠. 예. 저한테도 가끔 카톡이랑 DM이 온단 말이에요. 아예 이오우가 안 돼요. 얼굴이 입이 자꾸 삐뚤어진다. 아... 또 눈이 안 웃어져서 애교살이 네. 사라지고 약간 웃을 때 사이코패스 같다. 예. 입만 웃기 때문에. 원래 이렇게 웃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 입만 이렇게 웃어서 그렇게 표정이 이상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분들은 사실 되게 좋아하는 시술이지만 그렇더라고요. 예. 대체 가능한 시술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네. 또 짧고요. 네. 그래서 선뜻 또 손이 가지 않는 그쵸. 차라리 이 고생을 예. 하고 이 비용을 쓸 거면 다른 거를 또 있는데 다른 그쵸, 것도 있는데 그쵸. 요즘 시술이 느낌이에요. 워낙 많이 나왔으니까 자 그러면 네. 둘 중에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저도 이제 이런 의견을 네. 주장하고 싶어요. 네. 스킨 보톡스가 부작용이 있다고 한들 예. 일시적인 거잖아요. 네. 근데 주베르 울트라콜에 생긴 결절은 네. 일시적이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쵸. 해결이 어려울 수도 있고. 네네. 그래서 저는 이쪽을 버리고 싶어요, 사실은. 주베르 울. 네, 주베르 울트라콜. 사실 저는 네. 좀 신상이라 살짝 요즘 땡글랑 말락하고 있었는데 네. 좀 지켜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저도 스킨 보톡스로 하겠습니다. 예. 네. 네. 사실 결절 얘기 나왔으니까 네. 제가 왜 이 결절을 정말 싫어하냐면 예. 경험이 있어요. 아. 옛날에 네. 이제 히알루론산과 네. 덱스트란이라는 소재가 섞여 있는 네. 그런 필러로 네. 눈밑 필러를 하다가 결국은 히알루론산은 크로스링킹 안 된 히알루론산이라 사라지고 네. 그 덱스트란이라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주베룩이나 울트라콜처럼 예. 그 이물질을 넣어서 우리 몸에 있는 것들을 재생시켜 주겠다는 같은 원리죠 원리는 네, 네, 네. 네, 그런 원리를 사용한 필러를 사용했었는데 네. 눈 밑에 결절이 생긴 거예요. 아... 근데 어떻게 해도 참 해결이 너무 너무 어려웠고. 아... 아, 생각하면 너무 기분이 속상하고 아. 너무 좋지 않았던 기억 때문에 이 결절 눈 주변이라 어떻게 네. 안 보일 수도 없고 그렇죠 티가 많이 나죠 티가 많이 나고 해결해도 이랬을 때 엄청 괴롭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남들보다는 조금 좀 더 맞아요 더 지켜보고 싶어요 그러면 스킨 보톡스 스킨 보톡스 네, 네. 자 그 동안 시술의 어떤 그 어머니 창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그렇죠 네. 어떤 시조. 시조. 예, PRP. 아, 네. 그리고 후계자. 황태자네요, 황태자. 그죠. 현재 황태자. 네. 리주란. 리주란. 아, 두 개가 붙었군요. PRP 어떻게 하는 거죠? PRP는 일단 피를 뽑아요. 여러분, 황당하시겠지만, 우리 채혈할 때처럼 팔에서 피를 뽑아요. 네. 네. 피를 좀 뽑아요. 그 다음에 시약 처리를 해서 원심분리를 돌려요. 윙 돌린 다음에 혈소판 성분을 뽑아요. 그거를 얼굴에 콕콕콕콕콕콕 주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있는 재생 성분이 피부를 매끄럽고 재생시켜서 좀 피부를 두껍게 만들고 잔주름을 개선시켜주는 그런 시술이었죠. 여러분 황당하시죠? 예. 뭐 드라큘라도 아니고 피를 얼굴에 맞아. 중세 무슨 사술 같잖아요. 그게 또 맞고 나면은 이게 피가 약간 붉은기가 들어가거든요. 원심분리하다가 네. 그리고 여기 빨개요. 자 그런데 네. 저 처음에 이제 미용 시술계 몸담았을 때 네. 너무 좀 경악스러운 거예요. 그쵸. 말도 안 되는 시술한다. 근데 네. 효과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 예. 효과를 봤던 그 의사들이 네. 기억을 잊지 못해 지금까지 예. 이런 예. 많은 스킨 부스터들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아, 또 PRP는 그때 뭐 화상 환자 보셨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맞아요. 예. 처음에는 예. 좀 안 믿기는 거예요. 예. 아니 의사들이 진짜 미쳤나 봐. 무슨 뭐 돈벌이에 막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네라고 했는데 예. 제가 옛날에 모발 이식을 할 때 예. 모발 이식이 되게 길잖아요. 그래서 예. 오랫동안 이제 시술을 해야 되는데 제가 페이닥터 할 때 있던 병원은 전기장판을 참 좋아했어요. 환자분 춥다고. 저도 좋아해요 사실. 예. 아 근데 따끈하니. 아 근데 내가 할 땐 좋은데 환자분 할 때는 틀림없이 저희가 약으로 맞춰놨는데 그게 일시적으로 오류가 생겼는지 강이 됐나 봐요. 그래서 엎드려 계신데 예. 종아리에 이만한 화상이 생긴 거예요. 아이고. 거의 뭐 진짜 심한 진짜 3도 가까이 되는 종아리 화상. 종아리 앞쪽에. 맞아요. 어머. 화상이 생겼었는데 예. 깨끗하게 드레싱을 매일 예. 해드렸어요. 예. 근데 일주일 넘게 했는데도 좋아질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민이 돼서 예. 아, PRP를 해보자. 재생을 잘 도와주는 거니까. 네. 근데 PRP를 네. 하자마자 예. 정말 급속도로 피부가 좋아져가지고 진짜 너무 깨끗하게 다 나왔어요. 그래서 예. 아 PRP라는 게 이게 네. 진짜 효과가 있구나. 그때부터 제가 이거를 믿게 됐고 이제 믿음을 가지고 시술을 예. 꾸준히 하니까 예. 환자분들도 이제 만족해하시고 예. 그런 결과를 냈었죠. 실제로 뭐 정형외과에서도 관절 강내 쓰고 있고 맞아요. 치과에서도 잇몸 그 뼈 자라라고 맞아요. 예, 쓰고 있고 그렇게 맞아요. 쓰이는 시술이죠. 네, 여러 예. 분야에서 다목적으로 네. 잘 쓰이고 있는 네. 어떻게 보면 나름 검증된 네. 시술이기도 한데 네. 요즘은 또 왜 안 쓰냐. 일단 피 뽑기가 귀찮아요. 맞아요. 피를 뽑는다는 것도 그렇고 또 이런 약간 사술 같은 느낌. 그렇죠. 흑마술 같은 그런 느낌. 아, 그리고 환자분의 피가 여러 환자분이 왔을 때 예. 피가 섞이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되죠. 그런 걱정. 예. 그리고 이 과정상 또 새로운 신규 직원이 시작했을 때 네. 아, 또 조금 깨끗하게 못하면 어떡하지? 그쵸. 뭐 이런 걱정. 뭐. 예. 네. 그런 걱정들로 인해서 점점점 예. 이제 하는 병원이 많이 줄어들고 있죠. 네. 광고 자체가 힘드니까 네. 여러 가지 사정에서 네. 다른 걸로 대체를 한 게 사실 아까 지나간 연호주사였죠. 맞아요. 예. 맞아요. 연호주사 한참 풍미하다가 최근에 맞아요. 나온 게 리쥬란이었죠.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어우, 역사를 잘하시네요. 아, 당연하죠. 제 얼굴에 맞은 게 연호인데. 자, 그 다음으로는 리쥬란인데요. 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리쥬란은 연호에서 추출한 이제 PDRN과 비슷한 PEN이라는 성분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어요. 재생 능력이 네. 뭐 서너 배 이상 강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그렇죠. 다른 스킨 부스터와 마찬가지로 피부가 좀 두꺼워지고 잔주름이 완화되고 그리고 피부 환해지고 결이 좋아지는 그런 스킨 부스터로 많이 쓰이고 있죠. 좀 아프죠? 네, 좀 아픈데 그 아픈 게 약간 네. 물 형식이 아니라 약간 젤리 같은 형식이라서 점도가 약간 있어요. 점도가 있어서 예. 그게 피부를 쫙 찢으면서 네. 주입이 될 때 그때 아픈 거거든요. 그렇죠. 제형 특성상 다른 네. 것보다 좀 아플 수밖에 없는데 네. 요즘에 리쥬란 HB를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덜 아프니까 이게 한 반 이하로 떨어지더라고요. 통증이. 네. 뭐 거기 마취제 조금 섞었다고 뭐 그렇게 좋아지겠어? 그랬는데 네. 네.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HB를 주로 이제 선호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HB랑 네. 다른 거랑 그럼 효과가 차이가 많이 나나요? 그 원래 리쥬란보다 HBN은 이제 성장인자 농도가 좀 낮게 돼 있고요. 그리고 히알루론산이 들어있어요. 단기적인 효과는 HB가 조금 더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장기적인 건 아무래도 성장인자가 좀 많이 들어있는 리쥬란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지만 네, 막상 해봤잖아요. 막상 한쪽엔 HB, 한쪽엔 그냥 리쥬란 아이.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1년 해보시니까 1년 해보니까 제 경험으로는 비슷해요. 네, 그리고 처음에 하자마자 효과는 오히려 HB가 히알루론산 성분 때문에 오히려 반짝하는 효과는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저번에 예. 쇼츠 찍지 않았어요? 그쵸, 찍었죠. 원장님 계속 반반 맞으셔야죠 했는데 네. 아파 그냥 맞아, HB 맞아, 맞아, 맞아. 제 진심이에요. 예, 네. 네, 좀 덜 아팠으면 좋겠어요. 리쥬란은 정말 아 참아야 돼 이러고 하는 거고 네. HB는 그거에 비하면 뭐 아 네. 제가 보면은 네. 환자분이 네. 이제 다른 리쥬란 하다가 HB로 네. 넘어갈 때가 있잖아요. 중간에 네. 아파서 그러면 네. 다른 네. 리쥬란 할 때는 네. 숨이 호흡이 좀 안 쉬어져요. 이런 느낌인데 맞아, 맞아. HB로 바꿔서 시작하면 네. 그때부터는 숨을 쉬세요. 네. 아프지만 그래도 HB는 좀 참을 만한 통증. 뭐 그리고 이게 맞을 때 계속 아픈 게 아니라 어디는 좀 많이 아프고 어디는 별로 안 아프고 맞아요.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리쥬란은 계속 심하게 아팠다. 좀 그보다는 좀 덜 아팠다.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HB는 덜 아파요. 예. 맞아요. 덜 아프게 하기 위해서 네. HB도 좋고 크림 마취, 네. 얼음 대고 네. 어깨 두드리고 맞을 때마다 그다음에 치과 마취하고 네. 원하신 분들은 타이레놀 네. 같은 거 먹고 네. 그렇죠. 약도 차이가 커요. 아 그렇군요. 예, 약을 먹으면 훨씬 통증이 감소하기 때문에
일찍 먹고 오시면 좋겠네요. 그렇죠. 네. 예. 약효 퍼질 때까지. 그렇죠. 오실 때 드시고 오시면 좋아요. 자, 그럼 둘 중에는 예.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둘 중에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리즈랭. 빠밤. 빠밤. 자, 이제 4강이 네. 됐네요. 아. 아. 그렇군요. 쟁쟁합니다. 4강부터는 아, 둘이 올라왔군요. 붙었네요. 퍼스트 초이스라고 생각했을 때 물론 예. 이제 한쪽만 계속하지 예. 말고 또 네. 이것도 하다 저것도 하다 하면 괜찮겠지만 그쵸. 처음 오는 환자한테 네. 뭘 더 권하고 싶다. 일단은 과가 좋다는 면에서는 리쥬란이죠. 예. 아무래도 조금 더 뚜렷하고 그쵸. 왜냐하면은 특힌 부스터라는 게 네. 효과가 좋다는 분들은 너무 좋다고 막 감탄하시고 하지만 맞아요, 맞아요. 어떤 분들은 잘 모르겠다도 있으시거든요. 특히 또 나이가 어리시고 네. 피부가 기존에 좋았던 분들 아... 뭐 이런 분들은 잘 모르겠다도 예. 많기 때문에 네네. 사실 효과가 애매한 거를 먼저 네. 시작하면은 네. 뭐야 이건 뭐 사기야? 약간 이러면서 이런 시술에 대한 신뢰를 잃고 또 안 하게 될 네. 수도 있으니까 아무래도 네. 먼저 권할 때는 네. 효과가 조금이라도 더 뚜렷한 네. 리쥬란을 먼저 권할 때가 네. 많게 되는 것 같아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리쥬란 되겠습니다. 빠밤. 자, 네? 4강에서 스킨보톡스와 아~ 에토존이 남았네요. 네. 스킨보톡스는 좋아하는 분들도 참 많지만 네. 네, 부작용도 꽤 있고 좀 있죠. 그리고 일시적이라는 거 그렇죠. 좀 네. 기간이 짧다는 거 에토존은 바늘을 찌르지 않기 때문에 진짜 네. 통증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 그렇죠. 이게 최고의 또 장점이긴 한데 그렇죠. 그렇죠. 저희 병원에서도 실제로 네. 리쥬란을 먼저 권하기도 하거든요. 어떨 때는 네. 근데 아파서 싫어요. 일단 안 아픈 거부터 좀 해볼래요. 라는 분들이 계세요. 네. 예. 그래서 에토존을 택하는 경우도 좀 있어요. 근데 맨날 에토존 소개한 지가 좀 오래됐는데 아. 신제품이다 신제품이다 계속 신제품이다 말씀드리는데 구제품이 됐나요? 이제 구제품인 것 같기도 하고 네. 자, 그럼 둘 중에 선택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에토존 PTD 네. 네. 에토존 PTD 어우 이제 누가 붙나요? 아, 아, 아 네, 이럴 줄 알았어요. 이럴 줄 알았어요. 이럴 줄 알았어요. 자 이게 근데 되게 네. 극명하네요. 일단 네. 뭐에서부터 극명하냐면 네. 아픈 거. 아~ 통증에 대해서부터 이제 되게 극명하네요. 네. 아프기로 유명한 리쥬란. 네. 전혀 통증과 상관없는 에토죠. 네. 아, 이거는 조금 취향 차이로 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아픈 거 싫고 일단 티 나는 거 못 하겠어요. 일단 티 나면 안 돼요. 네. 이러시면 에토존으로 가시는 거고요. 네. 아픈 거 좀 참을 수 있어요. 네. 티나도 좋아요. 네. 사실 리쥬란이 엠보싱이 한 하루 이틀 가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멍이 좀 들잖아요. 그래서 멍이 한 일주일은 그래도 예, 좀 보기가 좀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좀 갈릴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자, 그래도 마음속에 정하신 게 있죠? 그렇죠. 제가 제일 사랑하는. 네. 네. 결론은? 리쥬란. 리쥬란. 아. 절대 리쥬란 측에서 아무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마밤. 근데 이제 그 예. 최근에도 그러신 네. 분 있잖아요. 네. 그 리쥬란 충분히 하시다가 예. 조금 더 좋아지고 싶다 해서 네. 에토존 또 갔다 오신 분들. 그렇죠. 그렇죠. 네. 이게 두 개가 다른 시술이기 때문에 하나만 주구장창 하는 것보다는 돌려가면서 하는 게 각각의 장점과 특징이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언급하고 네. 싶은 게 있어요. 아, 완전히 좋아하시는 게 있죠. 네. 사실 얼굴에 홍조가 없고 그렇게 네. 피부가 네. 예민하지 않으신 분들은 예. 프락세 하시면서 예. 연어 주사, 필로가, 엑소존 이런 예. 것들을 네. 성장 인자들을 이제 흡수시키면 네. 정말 좋은 효과가 볼 때가 많다는 거. 그렇죠. 예. 이런 스킨 부스터들이 효과가 좋다는 분들은 정말 좋아하시지만 네. 잘 모르겠다는 분도 종종 있거든요. 근데 그나마 효과가 균일한 거가 프락세를 통한 스킨 리주비네이션이 그렇죠. 네. 그거는 좀 확실한 편이죠. 좋아하시는 예. 게 누가 저는 진짜 모르겠어요. 이러는 게 별로 그쵸. 없기 때문에 애지간하면은 네. 좋아요라고 어느 정도 좋다고 다 말씀을 하시죠. 네. 예. 어떻게 보면 홍보가 잘 되지 않는 2023년의 비운의 레이저가 되는 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피부가 환해지고 피부결이 좋아지고 매끈해지고 탄력이 생기는 스킨 부스터들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많이 유쾌했습니다. 네. 그럼 많이 도움되셨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네. 네, 저희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뻐지세요. 예뻐지세요.